제출 서류 부분이죠. 아, 정말 공을 들이고 또 들이고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1번에서 4번 접수 기간 내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입력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서류는 한국어랑 영어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기타 서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중국어 뭐 다른 언어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은 번역 공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입학 지원서, 자소서 및 수학계획서,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카운슬러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그 이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가 있어요. 요 네 가지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프로파일이죠. 즉 자기의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랑 그 다음에 수학계획서 스터디 플랜, 그 다음에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 이건 티처스 레코멘데이션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카운슬러 레퍼런스라고 해서 진학 담당 교사의 추천서. 요 네 가지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 지원서 잘 작성을 해야죠. 뭐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불안하니까 엄마들이 학생들은 뭐 별로 생각 없어요. 부모들이 이제 와서 다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고 뭐 저랑 같이 입력하기도 하고 뭐 다른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자소서 및 수학계획서죠. 자소서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계속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 즉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도 계속 있을 거예요. 발표되는 것은 국내 학생들의 일반 전형, 그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한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머지 전형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그건 다 대학 마음이에요. 대부분 자소서를 갖다가 제출하게끔 하고 있죠. 이와 같은 특별전형에서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3000바이트 이내에, 그렇죠, 한국어 1500자, 영어 600개 단어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특히 이제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과 같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드러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교민 학생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강화가 됐는데 그렇게 너무 민감해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쓰면 되는데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또 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지 않도록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 요 부분 거 온라인 입력을 합니다. 영어로 해도 되고 우리말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뭐 영어로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그럼 한국어 할 수 있느냐? 한국어로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teachers recommendation, 교사 추천서가 있고, 그 다음에 counselor reference, 진학교사의 그와 같은 추천서가 있다. 이 두 가지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일단 원서 접수를 하면은 이 추천자에게 메일이 가요. 추천자에게 메일이 가고 그 추천자가 역시 이 자소서 분량과 비슷하게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이 전체 자수가. 그다음에 지원자가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진학 담당 교사가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유를 통해 제출을 가능하다. 자, 원래 이제 외국인, 이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부모가 원서 접수를 하든 그 학생이 접수를 하든지 간에 간혹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게 아직 도착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발행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경우에 진학 담당 교사가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이 카운슬러 레퍼런스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이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해도 된다. 이제 이러한 편의성을 좀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에는 카운슬러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교사가 진학 담당 교사 역할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 거는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교사 추천서는 그 학생을 잘 아는 교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카운슬러 레퍼런스는 진학 담당 교사가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네 개 서류는 접수 기간 동안에 다 온라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다른 언어는 안 돼요. 자, 다음입니다.
5에서 12번 서류입니다. 접수 기간에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업로드. 자, 여기 이제 보면은 1번에서 4번은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이에요. 입학 지원서, 자소서, 그다음에 수학 계획서, 교사 추천서,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 온라인 입력입니다. 텍스트로. 그런데 그 다음에 5에서 12번 서류는 입력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5에서 12번 서류. 그래서 5에서 12번 서류들이 쭉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3에서 15번 서류가 있어요. 13에서 15번 서류는 접수 기간 내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역시 이제 접수 기간 내 서류를 스캔해가지고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고, 예비 합격 후 원본 제출 불필요. 예비 합격 후에도 원본 제출이 불필요한 그와 같은 서류가 13에서 15번인데, 그 이전 거 보면은 5에서 12번은 예비 합격 후에 원본 서류를 우편과 방문으로 오리지널을 제출해줘야 돼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자, 1에서 4번까지는 그냥 텍스트로 입력해가지고서 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에서 12번까지는 스캔을 받아가지고 PDF로 업로드 한 다음에 예비 합격자가 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원본 서류, 페이퍼로 되어 있는 원본 서류를 방문해서 제출하든 우편으로 제출하든 그 대학에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서류 중에서 이제 13에서 15번 서류 있어요. 13에서 15번 서류는 역시 스캔해서 제출했는데, 이거는 예비 합격이 끝난다고 해서, 예비 합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원본 서류를 대학의 우편이나 방문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번 원스톱으로 스캔해가지고서 넣어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 흔히 얘기하는 뭐죠?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기타 언어 증빙 능력, 그 다음에 전형 참고 자료. 요 부분은 필수는 아닌데 다 선택인데 여러분들 꼭 제출하세요.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선택이니까 뭐 제출 안 해도 되겠네요. 제출 안 해도 되죠. 합격을 위한다면 제출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래서 4번까지 미리미리 준비해 놨어야 됩니다. 특히 자소서 제대로 써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죠. 입학 에세이 제대로 써야 되고, 스터디 플랜, 수학 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 되고, 이미 상당수 학생들이 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9월 학기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은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대 준비가 굉장히 이 데드라인 압박이 큽니다. 그러면 그거 준비하면서 다음 대학들, 한국에 있는 다른 대학들, 연대, 고대, 성대 준비하기는 좀 수월하고요. 9월 학기 부분 것을 하면은 또 9월 학기에 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드랍하는 경우 있어요. 아, 귀찮다. 그러면은 3월 학기 부분 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9월 학기 준비했던 학생은 3월 학기 준비하기도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9월 학기를 반드시 도전해서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서부터 12번 서류입니다. 요 서류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스캔해서 내고 나중에 페이퍼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스캔해서 내고 나중에 페이퍼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증빙 서류, 그렇죠? 언어 능력 증빙 서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서류. 뭐 우리가 이제 한국어는 토픽 3급 이상, 이제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 언어교육원 어학당 4급 이상 서류 뭐 있습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 고려대 뭐 한국어 이제 관련되는 부분 거 이제 있어요. 각 대학별로 쭉. 거기서 4급 이상 수료증.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는 이제 토플 IBT 80점 이상, IBT 홈 에디션도 성적 인정합니다. 기관 토플 있죠. ITP 성적.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기관 토플은. 그리고 마이 베스트 스코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요 부분 거 슈퍼 점수라 그러죠. 요거 제출 가능하고, IELTS, 그렇죠. 밴드 6.0 이상, TAPS 298점 이상. 이렇게 이제 영어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인 성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3급 기본이죠. 뭐 4급, 5급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능력 증빙 서류가 이제 있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에 스캔해가지고 먼저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바로 Certificate of Graduation 이 부분이고,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Transcript 있죠? Transcript이고, 지원자의 국적 증명, Nationality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부분이죠. 뭐 관련해가지고서 원본 또는 공증 원본을 스캔해서 제출해라, 그렇죠? 원본을 그냥 스캔해도 해도 돼요. 공증 안 받은 거. 공증 받아놓으면 좋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예비 합격 발표 후에는 원본을 제출할 때는 공증 받은 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스캔해서 낼 때 미리 공증을 받았으면은 공증 받은 걸 스캔해서 이제 제출해주면 되고, 아직 공증 못 받았다, 나중에 예비 합격 후에 공증 받을 거다 하면 그냥 원본 스캔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접수 기간 내 아포스트 영사 확인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뭐, 예. 그 다음에 아포스트 인증 부분 거 여러분들 뭐 협약국가 다 알 겁니다. 뭐 관련되는 부분 거 뭐 상담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그 이 졸업 증명서가 없는 경우 있어요. 뭐 디플로마도 없고, 우리는 뭐 Certificate of Graduation 또는 디플로마 이런 거 없다. 어떤 학교 보면 트랜스크립에게 트랜스크립만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재학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출신 학교 공식 확인 서류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학을 했고 이 학생이 졸업했다라는 문구가, 졸업 증명서 없는 학생이 성적 증명서에 그 문구가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근거 자료는 있어야 돼요. 자,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 거, 성적 증명서, 이제 특히 지원자가 A레벨 또는 IB 최종 점수를 제출한 경우라도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는 필수 제출입니다. 즉, A레벨과 IB 부분 것은 결국은 그 점수가 나와야지 트랜스크립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 부분 거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GPA 관련되는 부분 것으로 해서 IB 점수가 최종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은 필수 제출입니다. 다음, 지원자 국적 관련해가지고서 요건 4본을 제출해도 되고, 국적 증명서 원본 또는 신분증 공증본 요 대체 서류들이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부분과가 있어요. 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한부모 자녀, 그 다음에 이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친권이 있는 보호자의 국적 증명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상실 취득 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 이런 학생들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다가 그 다음에 외국 국적으로 바뀐 경우. 바뀐 시점이 또 언제나에 따라가지고 그걸 인정하는 대학, 인정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 그 부분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원자 부모의 관계 증명 부분이고, 그렇죠?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시티즌 서티피킷 뭐 이런 부분들 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서류가 표준 학력 시험이죠. 표준 학력 시험. 뭐 이 부분이 합격의 결정적인 걸 좌우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뭐 졸업고사, 대학 진학 성적 뭐 있어요. 영국 A레벨, 일본 대학 입센터, 중국 전국 통일, 독일, 프랑스 바칼로리트 뭐 등등. 이제 요건 이제 졸업 시험 기준이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해당하는 수능, 학력고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요 부분 거 성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면 돼요. 없는 경우는 뭐 제출할 필요 없겠죠. 있으면 당연히 제출해야 돼. 표준 학력.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ACT, A레벨, AP, IGCSE, IB, NCSAT. 점수가 얼마여야 되느냐, 높아야 됩니다. 그 높은 기준 별도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전공별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인문학부 합격생이랑 사회과학부 학생이랑 경영경제학부 학생이랑 또 공학학생이랑 자연과학생이랑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그 다음에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 성적조회 하면 스크린샷을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후에, 그래서 이제 캡처 받아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업로드 해주면 되고, 혹은 SAT, AP, ACT 스코어 리포팅 시 서울대 기관 코드 797이다. 즉, 예를 들어서 AP 성적 뭐냐면 온라인 리포팅이라 그러죠. 온라인 리포팅 부분 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라. 그죠? 칼리지 모드에 이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성적을 바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사유서 및 증빙 서류, 뭐 지원 자격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사유서를 직접 제출해 달라고 또 연락이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 양식을 사유서 양식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만든 양식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서울대에서 주는 양식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주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13에서 15번 서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다 페이퍼로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스캔해서 넣으면 끝납니다.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 흔히 스쿨 프로파일이죠. 이 부분이고 다른 언어들 있죠. 즉 영어나 한국어 말고 영어는 토플, 그 다음에 탭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 한국어는 토피크 또는 각 대학에 이제 그 어학원에 이제 그 등급 증명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 예외 이제 예국어 중국어 HSK, 일본어 JLPT, JPT, 불어 델프 달프, 그 다음에 스페인어 델레, 뭐 쭉 나머지 이 뭐 러시아어 토르풀 뭐 이런 부분 것 독일어 제대 뭐 이런 것들 그 부분 거는 언어 능력 증빙 서류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주면 돼요. 나머지 전형 참고자료 요 부분 거 뭐 자 봐봐요. 학내외 활동을 수상을 포함해 최대 10개 항목까지 작성 상장 부분 거 활동 서티피킷 활동 증빙 자료 저희 학교에서는 뭐 활동 증빙 자료 안 주는데요. 뭐 없는데요. 뭐 상장 발부 안 하는데요. 반대로 요구해야죠.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한국 대학에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양식이 없어요. 그럼 양식을 이제 주면 되죠. 양식을. 뭐 제가 또 간혹 해서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양식에 맞게끔 그 내용까지도 전달을 해주는데 그 부분 것에 절대 직인이나 사인을 위조하면 안 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식이 전달됐으면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보고 그래 맞아 이런 내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 양식 괜찮네 그래 자기가 사인하면 그건 정식적인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학교 양식으로 바꿔 직원이 또 바꿔가지고 상장이나 활동 증명서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 본인의 시그니처 오토그래프 하거나 아니면 직인 찍으면은 그것이 공식적인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상장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장을 요구해라. 활동 증명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요구해라. 그냥 무턱대고 요구하지 말고 한국에서 필요한 양식까지 보여줘라. 그럼 뭐 어떤 양식을 전달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꼭 필요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양식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술대 음악대는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 거 제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원자 관련되는 유의사항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는데 이 파일을 잘 만들어야 돼요. 편집이 합격이다. 편집을 잘해야 돼요. 편집을. 그래서 뭐 형광펜 좀 잘 활용을 하고 8MB 이내로 JPG, PNG, PDF 파일 형식으로 스캔 파일 제출한다. 사실 이제 깔끔한 게 PDF 파일이에요. 그럼 PDF를 편집하려면 이제 어도비 애크로비트 그 DC라고 해서 좀 출판 이제 그 이 전문가용 요 부분 거 쓰면 아무래도 좀 좋아요. 예, 정말 양식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제 정성을 기울이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들을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지원 접수 관련한 부분 거 뭐 참고로 하고요. 입학 합격 입학 관련한 부분 거 참고로 해주세요. 사이미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부분과에 대해서 뭐 외국인 전형을 꽤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이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했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오고 특히 최근에 외국인 학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각 대학별 외국인 재적 또 전공별 그와 같은 이제 그 진학자 수들과 쭉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대학에 대한 입학 관심이 많고 이제 특히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한국계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지원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사이미 컨설팅 이런 부분과 안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학생들의 이제 편의성도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제 해외에서 한국 대학으로 이 모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단계 이제 서류 준비, 2단계 관리, 3단계 합격 컨설팅 해가지고서 구체적인 그 컨설팅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사이미에서는 이제 고아가 같은 외국인 전형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에 해당하는 이제 그 부분 것의 내용들, 또 준비 과정, 컨설팅 이런 부분 것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합격이 결국은 뭐다? 예,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에 서류 준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싸이미의 샘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